솔로면 솔로. 올해 너무 뜨거운 분입니다. 아이들의 미연 씨와 함께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이 영시티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연입니다. 솔로로 돌아온 데뷔한 미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웬이 영시티는 첫 출연이시죠? 네, 맞아요. 저희가 활동도 좀 겹치고 네. 근데 오며가며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마주치더라도 네. 그냥 지나가는 길이어가지고 네, 전 너무 팬이어가지고 아닙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네. 말씀 들었는데 네.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정말 너무 좋아해서 노래도 많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레드벨벳 선배님 노래도 좋아하지만 웬지 선배님의 곡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많이 듣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생방 네. 잠깐 정지할 수 있나요? 눈물 좀 흘리고 갈게요. 이거 진심이에요. 와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우리 또 메인 보컬 네. 만남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저도요. 네. 네. 아니, 팀으로 활동하시니까 혼자 활동하니까 어떠세요? 아니 들어오시자마자 떨리신다고 계속. 네. 제가 사실 뭐 말하는 거나 그런 역할을 팀에서 담당하진 않았어가지고 이런 라디오를 나오거나 할 때는 좀 많이 긴장하는 편인데 네. 그런데 많이 긴장을 풀어주셔가지고 괜찮아요. 네. 그리고, 아닙니다. 네. 지금 아직도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저 2부랑 또 3부랑 또 텐션이 또 달라지니까 네, 네. 편하게 놀다 가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03님께서 세상에 최애들의 조합을 이렇게 보다니 투샷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최애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나와주셔서 미연씨.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조현정님께서 미연언니 예전에 웬디의 굿바이 커버한 적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웬디는 굿바이 커버 영상 본 적 있나요? 드디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인보컬 두 분이 만나서 너무 기뻐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분도 좋아하는 메인보컬 두 분이 딱 저랑 미연씨라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커버 봤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올라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네. 좀 됐잖아요. 좀 됐어요. 네, 좀 됐어요. 맞아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맞아요. 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커버를 하셨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더 가녀리고 목소리 톤이 음색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감사해요. 보면서 내 노래 불러주시다니 이러면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전 그 노래를 너무 좋아했는데 막상 불러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가성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성이 너무 어려워요. 힘든 노래여서 정말 너무 실력이 좋으신 거구나. 아닙니다. 미연 씨 너무 아닙니다. 조경현님 미연이 네. 정말 웬디 선배님 찐팬이에요 라고 보셨어. 진짜 알고 진짜요?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 부끄럽네요. 이게 더웠나 여기가? 네. 갑자기 좀. 네, 그래서 네. 이번에 미연 씨가 첫 솔로 앨범 네. 마이를 발표하셨습니다. 아이 땡즈 탑 앨범 부문 22개 지역에서 1위를 하셨다고. 일단 박수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거. 정말. 아 진짜요? 네. 라디오 나오면 이런 정보들을 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만큼 됐어? 많은 사랑을 또 받고 계신 거죠. 타이틀곡이 드라이브 이라는 곡인데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이틀곡 드라이브는요 그 어떤 곳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곳에도 네. 억압받지 말고 네. 그 어떤 시선도 신경 쓰지 말고 나의 길을 가자. 나의 길을 드라이브 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 약간 희망? 이 담긴 곡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이제 아이들 여자 아이들이 했던 음악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연 씨의 그 음색과 색깔이 너무나도 잘 나오는 앨범이자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뭔가 왕곡으로 들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데 있으면. 근데 이제 미연 씨의 그게 더욱더 돋보이는 것 같아서 또 그걸 또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너무 많이 알아주시고 하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앨범 명이 네. 마이인데 네. 미연 씨 그 영문명 약자 마이와 MY와 네. 그리고 나라는 의미를 포괄한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첫 미니 앨범이다 보니까 좀 뭐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좀 편안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에너지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좀 막 이거 보여줄 거야 이런 느낌보단 그냥 좀 이 계절에도 어울리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음악을 담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 모습도 담고 싶었어가지고 네, 제 이름을 또 이름이 MY, 미연이니까 미연. 네. MY와 나
그 자체를 담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앨범 솔로 앨범 낼 때 진짜 생각해야 될 거 많잖아요. 맞아요. 곡들 스타일부터 가사랑 뭐 앨범 명이랑 너무 찰떡인 것 같습니다. 신동욱님께서 네. 미연님 팬사 때 같이 폴라로이드 사진 찍었던 팬이에요. 아 너무 좋은 기억이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네. 이런 추억도 만들어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팬분도 그렇고. 8025님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보고 있어요. 미연 씨 입덕 2일차라 행복한데 왜 눈물이 자꾸? 2일차. 네. 정말. 이번에 입덕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번에 드라이브를 들으시고 야근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응원의 메시지 하나. 아, 야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웃게 해드릴게요. 오늘 웬디 선배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많이 웃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록곡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트랙 Rose 그리고 세 번째 트랙 Softly 그리고 Te Amo, Charging, 소나기. 소나기는 우리 멤버인 우기 씨가 작곡을 했고 네. 또 미연 씨가 데뷔 후 처음으로 작사에도 참여하셨더라고요. 네. 되게 부끄러운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 너무 좋죠. 네.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원래 일기를 또 자주 쓰시고 굉장히 또 감성적이시라고 하시던데 작사에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감성적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일기도 뭐 잘 안 쓰고요. 어디서 나온 전문가요? 근데 이게 또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게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써놨던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되게 감성적이었었나 봐요. 지금은 그냥 팬분들이랑 되게 즐겁고 막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20대나 그 전에는 연습생 기간이기도 했고 뭔가 혼자 생각하고 맞아. 일기나 이런 것들을 남겨놓은 게 많으니까 맞아. 이제 다시 보니까 되게 감성적인 글들이 많았어서 옛날에 F지만 지금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ENFP 아, 아직도 F, 그래도 감성적인 게 남아있네요. 아, 이 남아내 있어요. 네, 남아있습니다. 네. 올해가 정말 좀 특별하게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룹 활동도, 그리고 네. 첫 솔로 활동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되셨잖아요. 맞아요. 와, 벌써 데뷔 5년 차.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저희도 믿을 수가 없는데 네. 왜냐면 5년 차가 됐다고 해서 막 저희가 되게 성숙해졌다거나 막 이런 모습이 없으니까 네. 우리가 5년 차라고 이러는데 본인이 모르지만 정말 쑥쑥 성장을 하신 거죠. 정말요? 네. 아,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 정말 네. 무대를 휘어잡더라고요. 멤버들이랑 다 같이 네. 이제 또 공연도 가능하고 하반기에는 팬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수 있겠죠? 정말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씩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희망입니다. 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쵸 그쵸 더 많이 만나 뵙고 싶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미연 씨의 신곡 타이틀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연 씨 드라이브 들어볼게요. 그곳이 어디든 네, 미연 씨의 드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와!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을 지금 문자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네. 1623님 네. 드라이브 들으니까 면허 없는데도 운전하고 싶네요. 제가 하고 싶거든 말이에요. 제가 면허가 없어요. 없으세요? 네, 면허가 아직 없어서 근데 이 노래 듣자마자 차 오픈카 같은 거 날도 좋으니까 오픈카 딱 타고 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의 곡이다. 예, 네. 이제 또 날도 따뜻하니까 딱 잘 어울리는 곡일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면허가 없으니까 좀 놀라셨는데 우리 미연 씨 네. 면허가 있으신가 봐요. 네, 전 있어요. 야, 있는데 네. 운전을 못합니다. 아, 왜요? 안 하셔서? 네, 저는 운전하면 안 될 사람이어서. 왜요? 네? 아 저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아니 면허를 어떻게 따셨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모님의 권유로 억지로 따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땄는데 저는 그때부터 난 따고 운전 안 할 것이다 이 마음속에 정해두고 있었어요. 와 그래도 그래서, 면허 있는 게 너무 부럽다. 아 진짜요? 근데 네. 어차피 안 써서 저한테는 의미가 그래요? 그렇긴... 그래도 있잖아요. 나는 운전 하고 싶은데도 없어서. 그러면은. 할 예정입니다. 아, 2022년도에. 아, 네. 3650님. 네. 아, 노래 정말 상쾌하네요. 지금 오픈카 타고 저녁 드라이브 하고 있는 기분이. 어머머, 나랑 똑같네. 지금 대교 지나고 있습니다. 시원하네요. 물론, 전 집입니다. 아, 뭐예요? 근데 진짜 오픈카 타고 달리는 느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시원.
시원한 바닷가로 향하는 길에 오픈카를 타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달리는 느낌. 정말 알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다니. 아니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좋습니다. 이복자님 드라이브 뮤비 몽환적이면서 꽃들을 둘러싸인 미연 씨가 어찌나 예쁜지 3분 19초 동안 푹 빠져 감상했네요. 해방감이 느껴지는 가사도 좋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3분 19초 동안 그 미연 씨의 클로즈업이 조금 많이 잡혀요. 립을 하는 장면들이 좀 많은데 네. 미연 씨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립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약간 빠져들어서 그 외모에 예, 미모에 빠져들어가지고 3분 19초가 후루룩 지나가더라고요. 정말요. 저는 보면서 모니터를 하면서 아 이렇게까지 얼굴만 나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황홀했습니다. 예예예 아,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독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다. 네, 이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3분 19초를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클로즈업을 찍어주셨구나.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 다행입니다. 한세영님 네. 버스 기사입니다. 네. 아침에 드라이브 들으면서 운행하면 상쾌해요. 와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그쵸. 더구나 버스 기사님들이 좀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럴 때 이런 노래가 딱 나와주면은 너무 기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채영님 하나 문자 읽어주실래요? 아, 네 박채영님이 미연님 말하는 목소리는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 말투가 너무 귀여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고릴라 앱에 접속을 하시면 네.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거든요. 미연씨가 행동 하나하나와 리액션과 대답을 하실 때랑 이 제스처가 다 귀여워요. 아니 그래서 보는 라디오로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목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이건 다 봐주셔야 돼요. 아 정말 네. 제가 약간 긴장을 할수록 뭔가 행동이 많아지더라고요. 아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지금 좀 안에 수선스럽죠.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감사합니다. 귀엽습니다. 네. 9210님 하나 네. 읽어주세요. 9210님이 드라이브 너무 좋아요. 만약 아이들 멤버들이 운전하게 된다면 누구 차에 타고 싶나요? 하셨는데 요즘에 멤버들이 면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안따 멤버들이 있군요. 네 저만 있었어요 원래. 우와.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타고 싶은 멤버가 없나요? 약간 다 운전 스타일이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기의 옆자리에 타고 싶습니다. 왜요? 이유는? 뭔가 멋있을 것 같아요. 운전을 잘할 것 같다는 그런 좀 이렇게 운전도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겁이 없어야죠. 네, 우기가 약간 그런 성격이어서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짓궂은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반대로 타기 싫은 멤버가 있을까요? 타기 싫은 멤버도 사실 우기예요. 아 왜요? 잠깐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으면서도 조금 걱정이 된다. 네, 우기가 약간 과격할까봐 혹시나 겁이 없어서 혹시나, 네. 겁이 없어서 좋지만 네. 겁이 없어서 무섭기도 하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컨트롤 해주려고. 네, 우기 축하드립니다. 네, 네 투표를 받으셨어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일단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종무님께서 혹시 우기 씨 매드맥스 스타일이실까요? 매드맥스 스타일이면 네. 안 되죠. 이건 도로에 다니면 네. 안 됩니다. 안 되죠. 에이, 제가 좀 컨트롤 해줄 거예요. 에이, 네, 미안합니다. 오윤영님 웬디 얘기 듣고 보라 켰네요. 되게 이쁘시구나. 이제 마흔 넘으니 아이돌 몰라서라고. 오늘 이제 아이들의 미연 씨를 또 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지금 미연 씨를 앞에 보고 있는데 계속 보게 돼요. 저도요. 왠지 선배님을 자꾸 보게 돼요. 아니 여러분 이게 보는 라디오라서 보는 라디오 보시는 네.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계속 보게 돼요. 그 눈이 너무 예쁘세요. 눈이. 제 눈이요? 네 눈이 되게 똘망똘망 맑고 사슴 같은 그런 눈이어서 계속 그 부끄럽네요. 네. 부끄러워. 나 부끄러워. 제가 얘기하고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예. 네. 예 예쁘십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를 못했어요. 네. 제가 그 우리 미연 씨 앨범을 다 들어봤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첫 번째 네. 로우스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그 나오자마자 전 들어봤거든요. 왜냐면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이 또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와서 들어봤는데 첫 번째 로우스 드라이브를 듣기 전이죠. 로우스를 듣고 나서 너무 좋다 했는데 갑자기 또 드라이브로 약간 장르가 조금 바뀌면서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너무 그 드라이브 너무 좋다 했는데 떼아모도 너무 좋고 떼아모랑 찰징 소나기 이렇게 제 드라이브까지 포함해서 제일 가장 픽이고 로즈랑 소프트도 너무 좋았는데 이게 너무 다 셌어요. 그래서 약간 그 떼아모는 약간의 그 디즈니에 나와야 할 것처럼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 맑고 그리고 찰징도 준이님이랑 맞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걸 샵에서 듣다가 샵 스태프분들이 네. 찰징이란 노래 들으면서 누구 노래예요? 너무 좋다 목소리 너무 예쁜데? 막 이러면서 정말요? 에휴, 미연 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동이라서 어떤 말씀을 더 드려야 될지 노래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니까요 1번 트랙부터 6번째 트랙 소나기까지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연 씨의 이번 세 번째 트랙인 Softly 들어볼게요. 내게 다가올 땐 차갑지도 않게 baby 뜨겁지도 않게 baby 날 아껴줘서 네가 찾아 차지 않아도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수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아이들의 미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현진님 분위기가 너무 훈훈하고 좋아서 라디오 듣는 내내 광대가 내려오질 않네요. 연명진님께서는 미연님은 아침형 인간인가요? 저녁형 인간인가요? 피부로 봐서는 아침형 인간 같은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눠가지고 대화를 네, 맞아요. 아주 근데 계속 부끄러워요 뭔가. 근데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저는 진짜 네. 많이 부끄럽거든요 지금. 네?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진짜요? 우리 미연 씨는 아침형 네. 인간이세요? 저녁형 인간이세요? 피부가 너무 좋아요 정말. 아니에요. 피부가 하시고 모공 하나 안 보이는 그런 피부. 정말 이런 칭찬을 네. 정말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치만 그렇지 않고 저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오, 아침에 좀 못 일어나시는. 네. 저도 그래요. 네, 한 8시부터 살아나는. 저요. 정말요? 네. 근데 저도 저녁에 살아나요. 아까 저희가 얘기 좀 했는데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약간, 예. 제가 ISFP지만 네. 약간 성향이 비슷한 게 좀 많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이현빈님 보는 라디오로 넘어왔어요. 두 눈이 모두 호강하는 완디도 미연님도 너무 예뻐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미연씨의 실물 보시면 놀라십니다. 예. 놀라세요. 예. 저도 계속 놀라고 있고 부끄러워가지고 3부에는 저희가 주제의 문자를 하나 받아볼 건데요. 네. 아이들 멤버들이 미연씨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본인이 예쁜 걸 알아서 좋다고. 아 근데 네. 아 이게 왜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노래도 잘한다 뭐 다 네. 저희 팬분들은 네. 다 예쁘게 그쵸, 봐주시고 다 좋게 말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제가 나쁘지 않지만 나쁘지 않다니요. 잠깐만 미연 씨 이거는 약간 문제 생길 발언입니다. 미연 씨 네. 기사 나갑니다 지금. 네. 미연 씨는 네, 본인이 다시. 얼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말 뭐라고 다시 발언해주세요. 또 뭐 메이크업 하고 이러면은 저도 오늘 좀 예쁘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더 예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막 제가 공주병 걸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냥 아무튼 인정합니다. 할게요. 네. 너무 귀엽네요. 네. 아니 진짜 예쁘세요. 진짜 선배님이 더 예쁘세요. 뭐 아니야. 진짜. 그 얼굴이 대칭이 진짜 너무 잘 맞아서 보는 내내 진짜 눈에 빠져듭니다. 예. 우리 자존감 뿜뿜 하는 우리 미연 씨와 함께 이 시간만큼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자신 있는 거 보내주세요. 저는 사실 예뻐요. 저는 요리를 정말 잘해요 등등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 자신 있는 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저희끼리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미연 씨는 솔직하게 네. 나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잘한다 네. 하는 게 있으시다면?
그러게요. 아니 이거는 선배님이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예뻐요. 예쁘다고. 예. 네. 네. 예쁘다 말고 또. 말고 또 노래 잘한다 말고 또 음색 예쁘다 말고 또 귀엽다 말고 저는, 또. 예. 네. 저는 약간 마음이 네. 좀 상냥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선배님이 너무 또 좋아하는 게 네. 선배님이 진짜 마음이 따뜻하시다. 아닙니다. 진짜 주위 분들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런 아닙니다. 말을 너무 미담도 많이 들었고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도 정말 주위 분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챙기는 게 정말 쉽지 네. 않은 일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아,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진짜 네 결론을 우리 미연 씨가 상냥하다. 네, 나는 상냥하다. 예쁘고 네. 상냥하다. 네. 저는 일단 목소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스태프분들이 뭐 다른 스태프분들을 부를 때나 안, 네. 뭐 안 들리잖아요. 네, 네, 그럼 네. 제가 할게요. 그럼 이름 부르면 누구야 이렇게 하면은 바로 와요. 목소리 너무 커서. 지금 밖에서도 제가 들었는데 네. 진짜 좀 목청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 진짜 여기서도 미연씨! 이렇게 너무 좋아요. 제가 약간 잘 못 듣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저는 너무 편한 거죠. 저는 그래서 네. 목소리 하나는 자신 있다. 오. 큰 목청 하나는 자신 있다. 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본인의 외모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눈, 코, 입. 솔직히 이거는 미연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세 개 다 골라야 돼요. 예예예. 예, 예, 예. 눈 감사합니다. 눈이 진짜 사슴 같고 맑고 예쁘고요. 코도 정말 어떡하시고 입 모양도 진짜 입술 모양이 진짜 예쁘세요. 제가 너무 아 진짜 정말 뭔 색깔을 모르겠어요. 네, 정말 진심입니다. 현이라님 네. 미연님도 목소리 커요? 저요? 네? 저 커요? 아 저는 평상시에 작은데 네. 약간 흥분했을 때 급발진을 잘해요. 네. 갑자기 커지고 갑자기 작아졌다가 영상 갑자기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소리 질 때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갑자기 맨드맥스 평행이 이러는 아, 네. 그 멤버 중에서 혹시 자존감이 높은 멤버도 있을까요? 근데 저희 멤버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뿐이지 자존감이 전체적으로 다 높은 편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되게 좀 더 뿜뿜하는 스타일은 네. 우기 씨인 것 같아요. 자꾸 우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아니요 이거 사실이니까 뭐 진짜 우기가 되게 자기 자신 사랑하고 너무 좋은 거죠. 네, 운전도 좋아. 잘하고 저희 팀에서는 막내 예리가 뿜뿜하시네. 뿜뿜합니다. 그리고 약간 정말 자유롭게 살아요. 너무 부러운 것 중에 하나. 너무 자유로운 삶을 살아서 되게 부럽죠. 그럼 반대로 혹시 무대를 앞두고 막 긴장을 한다던가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요즘은 제가 이제 솔로 역시. 활동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멤버들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5년 차지만 4년 차지만 솔로 데뷔니까 그쵸. 좀 다시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데뷔한 거니까. 네. 이번 솔로 활동 중에서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하는 거 뭐 노래, 퍼포먼스, 의상, 얼굴 등등 아 이거는 네. 그러게요. 저 이번에는 이제 의상도 너무 예쁘고 저희 헤메스 쌤들이 정말 열일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컨셉 무대마다 정말 공을 많이 들여주세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다. 여러분 질문 나갑니다. 제가 오늘 미연 씨한테 예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정말 저한테만 해주시는 거 맞죠? 맞아. 진짜 예쁘다. 진짜요? 진짜 오늘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예요? 진짜 맞으시대요. 네, 진짜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예쁜 미연 씨 노래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자신 있는 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디즈니 느낌이 난다는 그 네 번째 트랙입니다. 미연 씨의 Te amo 들어볼게요. 이토록 예쁜 날에 널 만나러 갈게. Oh my love. 네. 미연 씨의 테아모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그 디즈니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네. 스페인 계열의 그런 디즈니 영화들이 조금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춤을 추면서 한 바퀴 뚝뚝 돌아가지고. 그런. 아, 이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있잖아요. 스페인 계열.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창법도 조금 세게 조금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준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자신 있는 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소개해
볼까요? 우리 네. 먼저. 아, 네. 0321님, 안녕하세요. 봉정초등학교 2학년 3반 박근호입니다. 저는 2학년이 돼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웠는데 4월에 제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두 개나 땄습니다. 인라인 천재 같아요. 그러네요. 천재다. 어머. 와, 귀여워.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와, 인증사진까지. 와,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와, 진짜 천재 맞나봐요.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된 건데. 2학년 돼서 배웠는데 벌써 금메달 두 개나 땄다. 야, 인라인 스케이트 하기 좀 어렵거든요. 처음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 천재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로 타시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건 자랑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예. 또 7124님. 손 하나는 자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예쁘다고 해주셔서 약간의 자부심이 있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손 예쁘신 분들은 가느다라면서 길쭉하면서 네.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손 예쁜 그 손 모델들도 계신 것처럼 진짜 손은 예쁘면 아 뭔가 너무 예뻐 보여요. 맞아요. 예. 아, 미연 씨도 손이 예쁘시네요. 아우. 어머머,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아 너무 예쁘시네. 아, 이렇게 하면은 예. 네. 약간 착시 효과로 길어보여. 아니 길어요. 길고 얄쌍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290님 또 하나 읽어주세요. 네. 3290님, 저는 주변 사람들 모사를 잘해요. 오. 가족들부터 선생님, 교수님까지 따라할 때마다 다들 똑같다고 해줘요. 최근에 엄마께 고모들 모사했더니 똑같다고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셔서 뿌듯했어요. 오. 아,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시면은 진짜 즐겁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너무 네. 또 잘하면 똑같으면 더. 맞아요. 재밌고. 약간 놀리는 게 아니라 재밌게 들리죠. 맞아요. 네. 혹시 멤버분들 중에서도 모사를 잘하는 멤버가 있을까요? 잘하진 않는데 따라하는 걸 좋아하는 멤버가 있긴 해요. 우기 우기 씨는 우기 씨 오늘 어머. 귀가 간지러울 것 같네요. 우기 씨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네요. 이렇게 우기 근데 네. 우기여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네. 아니 오늘 우기 씨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우기 씨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예. 예, 예. 아, 근데 또 슈아도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포인트를 잘 잡아요. 슈아 씨가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한국말 할 때랑 중국말 할 때랑. 톤이 되게 달라지면 그러니까요. 멋있더라고요. 예. 일단 우리 우기 씨에 대해서 알아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4481님, 저는 소소한 장기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건을 잘 잡아요. 우와. 중고등학교 때 밥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면 다시 받으러 가기까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개발한 특기입니다. 아, 보여드릴 수 없죠. 진짜예요? 라고. 우와.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펜 떨어뜨려서도 펜 떨어서 잡는 거 있잖아요. 순발력으로. 예. 이거는 타이밍도 되게 잘 맞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7072님만 읽어주세요. 7072님, 저 잘생겼습니다. 엄마가 잘생겼다고 합니다. 엄마가 조인성 닮았다고 합니다. 와. 하셨어요. 좋다. 와. 자부심. 이렇게 인증 사진 한 번만 하죠. 인증샷 혹시 그 조인서 선배님이랑 닮아 보이는 그 각도나 네. 이런 걸로 한번 인증샷 찍어주시면. 네,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번호가 나오잖아요. 네. 또 7072님. 네. 네. 또 나오는데 또 얘기해 주시니까 자부심 가지세요. 맞아요. 네. 안민형님, 저는 언어에 자신 있어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해요라고. 우와, 우와 멋있다. 독일어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언어에 있으신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소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타고난 배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습득력도 빠르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장진형님. 네, 장진형님, 저는 대화할 때 리액션을 잘해줘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리액션하다가 너무 심하게 박수 치다가 손목 인대가 늘어난 적도 있었고 너무 웃어주다가 가슴에 담이 들어서 한의원 다녔다고요. 어머, 이 정도면... 잠깐만요. 얼마나 박수를 치시면 손목 인대가 늘어나고 얼마나 웃다 보면은 가슴에 다 어떻게 근데 잘못 웃다가 네. 갈비뼈 부러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요? 기침 같은 거 하다가도 그렇고 야, 담이 오고서 손목 인대가 늘어난다면 이거 얼마나 저기 24시간 리액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까지 열심히 리액션을 해주시면은 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그렇네요. 그렇죠. 네. 친구들이 많죠. 네. 또 조심하세요. 원재현님, 네. 저는 패션 센스가 품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와, 아, 이건 자랑할 만하죠. 네. 난 내가 입는 패션에 자신 있다. 뭐 이런 느낌. 멤버 중에 또 한번 여쭤봅니다. 네. 혹시 패션 센스 뿜뿜하는 멤버가 있을까요? 혹시 우기 씨? 아 잠깐 우기가 스쳐가긴 했는데 아 그건 아니고 저희 멤버들 중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옷을 잘 입는 멤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 네.
그냥 다 자기의 개성대로 입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게 잘 입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다 자기 개성이 강한데요. 우기 씨가 요즘에 자기가 패션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기가 패션으로 이제 우기 씨 맞네요. 네, 그래서 우기 씨를 좀 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야, 네. 우기 씨가 끊임없이 나오네요. 네. 이건 어떤 질문에도 다 우기 씨일 것 네. 같아서 이제 우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우기가 잘 입는다는 건 아직 아닌데 이제 좀 성장하려고. 아, 네. 좋습니다. 또 6131님 하나 읽어주세요. 네. 6131님 전 케이크 잘 만들어요. 오, 물론 직업이어서 그렇지만 직업이어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자랑할래요. 오. 잘하니까 이걸 또 직업으로 하신 게 아닐까요? 네. 아,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튜브 보면은 네. 케이크 만드는 영상 같은 걸 넣으면 와 이게 이 아이싱이나 이런 거 올려도 스냅이랑 이 네. 모양이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나오지? 그러니까 너무 부럽거든요. 네, 베이킹을 또 하는 걸 좋아해서 하다 보면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오수인님, 저는 운전을 정말 잘해요. 얼마 전에 친구 5명 데리고 3박 4일 동안 운전해서 놀러 갔어요. 부럽죠? 라고. 아, 이거는 부럽다. 예, 이거 놀리려고 보내신 거죠? 잘한, 예, 잘한 겸 놀리려고. 부럽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주변에 보면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타면은 너무 부드럽게 스무드하게 운전하고. 네. 부러워요. 부러워요. 기다리세요, 오수이님. 면허 땁니다. 갑니다. 갑니다. 예. 아, 여기까지 마지막 문자가 좀 그래서 그렇지 문자들 만나봤고요. 네.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만남의 해피니스. 아,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왔어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미연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 방금 이제 이 대본 보면서 네. 이 줄이 보였을 때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이 글자 네. 봤을 때 너무 슬펐어요. 네, 저는 오늘 영스 나와서 너무 좋았고 제가 진짜 나가고 싶다고 회사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감사하고 네. 만남 해피니스 이렇게 말해주시잖아요. 네. 제가 해피니스 노래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자꾸 희망. 마음속으로 뿌야 이렇게 뿌야! 외치고 있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진짜 약간 제가 너무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미연씨 네. 만나 뵙고 싶었는데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현이라님께서 아이 제가 완디님 이렇게 재밌는 분이신 줄 몰랐네요. 미연님 보러 갔다가 완디님한테도 입덕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다. 아, 미연님 감사드리면 덕분에 또 아, 너무 감사드리고 현이라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 또 활동 일주일 또 남으신 거죠? 네, 활동 맞아요. 화이팅 하시고 네. 제가 또 무대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들도 감사합니다. 네. 활동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게 네.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 거고요. 끝곡으로는 미연씨가 작사하시고 또 우기씨가 작곡을 하신 소나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연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드라이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에러 에러 에러.